내가 얘기해봤더니 안 되던데. 사업하자고 그래봤더니 안 되던데. 거봐 안 되잖아.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말을 못해도 되고 인맥이 없어도 되고 내가 이 사업을 잘하지 못해도 내가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정말 이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가 할까 안 할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혼자 결심을 해요. 틀림없이 할 거야. 틀림없이 할 거야. 다짐을 하고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쌓아가지고 할 거라고 제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날 그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한기라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. 어느 날은 제가 하루에 10명은 반드시 만나서 제품을 설명하든 사업 설명을 하든 반드시 설명을 하겠다. 10명한테 얘기하지 않으면은 나는 집에를 들어가지 않겠다. 이렇게 작심을 한 거예요. 그런데 그날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9명밖에 못 채워서 그래서 집에 가는 길목에 있는 친구의 아파트에 갔는데 밤 12시가 되니까 불러낼까 말까 고민하면서 계속 그 어린이 놀이터 근해에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. 그래서 아이고 그냥 여기서 나하고라도 약속을 지키자. 그냥 날밤 새자. 그런데 이슬이 너무 차갑게 내려 어깨에.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. 그래서 한 30분 앉아있다가 아이고 안되겠다. 안 할 놈인데 내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. 그때는요 직사포로 얘기를 못해가지고 뱅글 돌려가지고 얘기를 이제 이렇게 했더니만 그 친구가 그래서 어떡하라고 걔네 와이프 화장품 한 세트 사다 줘라. 야 임마 그럼 진작 얘기하지 줘. 그 얘기하려고 그 내한테 30분이나 얘기하냐. 그냥 한 박스 그냥 맡기고 가면 되지. 내일 돈 붙여줄게 줘. 네 얘기 들어보니까 또 괜찮은 거 시작했네. 분명히 이 친구는 그 얘기가 나올 친구가 아닌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.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. 아 이게 하고 안 하고는 다 지 맘이구나.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지 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. 이 지 맘의 법칙을 깨닫고 나니까 세일즈의 도가 팍 트여. 이제는 어려울 게 없어. 그냥 무조건 얘기를 해. 애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야 물건을 엄청 싸게 팔고 저기 뭐야 품질도 좋더라. 내가 써보니까 좋아. 너도 써. 그 다음에 야 이거 가지고 사업 한번 구상해봐. 야 돈 버는 사람들 많아. 저 생각 있으면 세미나 한번 가자 하고 돈 줘라. 그러면은 지가 고민을 하든지 말든지 지가 할 거 아니냐 이게. 그럼 나는 고민 안 하고 쿨쿨 자. 그 다음날 제품 저 언제 보내줄까 아니면 세미나 언제 갈래 하고 또 얘기를 해. 그러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자. 그러면은 자꾸 던지면 지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지가 고민하다가 가든지 말든지 지 맘이다 이게 지 맘.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. 얘기를 하다 보면은 10번 하고 100번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잘하게 된다 이거예요. 세일즈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. 그 사람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를 내가 고민하다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아이고 세일즈는 힘들어 그러면서 지가 혼자 퍼져. 그러지 말고 던져. 그냥 던져놓으라 이거야. 그러면은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.